고용 적은 성장과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창조 일자리 센터 21곳을 열었습니다. 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주목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대학 가는 축제가 한창이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춤형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취업은 바늘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취업을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저 또한 두려움과 막연함, 그리고 이 기업을 내가 원하는 기업을 떨어질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에 창조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안에 있던 청년 고용센터에서 나아가 정부의 창조 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대학교가 그 점에 대해서 주변의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교내 학생뿐만이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한테도 취업의 전문 서비스를 더 강화한다는 데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 일자리 센터가 제공하는 5대 서비스는 청년 고용 정책 홍보와 취업 기반 구축, 진로 지도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외 취업 지원 등입니다. 목포대학교에 처음으로 문을 연 창조 일자리 센터는 공모를 통해 엄격한 심사로 선정됐으며 전국에 모두 21곳이 생깁니다. 이 대학을 앞으로 일자리, 청년 일자리의 중심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정책 수단을 이쪽으로 투입시켜 줄 차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7.9%.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그물망처럼 연계하는 창조 일자리 센터가 특히 지역 청년 일자리 가뭄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